안녕하세요. 홍화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어떠한 방정식의 두 실근, 그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 실근의 부등식 조건을 만족하는 정답을 찾는 건데, 사실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풀 수 있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주의할 게. 그래서 그 주의할 것 하나만 우리가 관심 있게 체크해 두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 응? 문제 풀어갑니다. 봐요.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요. 이거 이퀄 0에,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별표빵. 두 실근,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여기다 별표빵. 이 말을 놓치면 이 문제 틀립니다. 알겠어요? 두 실근 알파 베타. 아,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갈 수도 있고 허근을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두 실근이란 말이 있으니까, 아, 이 말에서 바로 가야 돼.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D가 0 들어가, 0도 들어가. 알겠어요? 1달러. 이때 이걸 만족하고 또 다시 이제 이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것이요. 2루트 3보다는요.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예요. 정수 K의 개수. 정수 K는 몇 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쵸? 정수 K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두 실근 이 조건 빼면 안 된다. 노란색으로. 판별식 갈까요? 판별식 DX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막히니까 이렇게. 이것이요?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만 실근 같겠죠. K 묶어주면요. K 0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크거나 같다. K는요, 예, 마이너스 4보단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요, 0보단 크거나 같다. 이게 기본적으로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겠다. 알겠죠? 1달러. 이거 꼭 챙겨야 된다. 일단, 이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정수 K, K가 관심이 있거든, 우리가. K가 관심이 있지, 두 근은 관심이 없어. 알겠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근은 관심이 없고, 여기 있던 미정계수, 계수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 그쵸?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쉐렛 마이너스 K. 두 근의 곱도요 쉐렛 마이너스 K. 이거다, 이거. 그쵸?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있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바꿔주면 되는 건데, 주목.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요. 그쵸? 자, 우리 두 수의 합과 차는 뭐로 트레이스 된다? 기억나니? 복습. 두 수의 합과 차는 항상 제곱으로 트레이스 된다. 제곱으로 전환된다. 곱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항상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됐지? 알제 알제 베제 베제 마이 알베 뿌리 알베 마사 알베로 바꿀 수가 있잖아. 됐어요? 따라 정리해주면 알뿔베는요, 마케의 제곱 케제. 다음에요, 알베가 마케니까 뿔사케 이렇게 나와요. 그쵸? 즉 케제뿔 사케가 이거의 제곱이죠. 제곱. 그쵸? 제곱.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 봐, 우리 여기다 써줄게. 여기다. 이건요, 야, 얘 지금 양수지.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수야. 얘도 양수야. 기억해도 양수끼리는 n제곱해도요, 양변 n제곱해도 대소가 불변이다. 적어도 당연한 얘기인데, 양수끼리는요 몇 번을 제곱해 똑같이 n제곱 시키면요 어떻게 돼요? 대소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쵸? 대소가 불변, 크기가 변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뭐 음수 양수면 얘가 달라져. 예컨대 뭐 마이너스 3 이거 제곱해주면 9, 4 바뀌잖아. 근데 양수끼리라면은요 전혀 제곱하든 삼승하든 응? 대소 불변이다. 알아두시고. 자, 이거와 똑같은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양변 뭐예요? 양변 제곱해주자. 양수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불변. 제곱하는 순간에 알마베 완전 제곱 절대값 필요 없죠. 제곱했으니까. 제곱하면 4, 3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알마베자가 이거잖아. 따라서 샬롱 넣어주면 이제 K의 범위 잡을 수 있겠죠. 케제뿔 4K가 알마베제니까 넣어주고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0보단 작거나 같다. 262 케뿔 6 케마 2가 0보단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의 범위는요, 마 6보단 크고요, 2보단 작거나 같단데,
이거하고 그려볼까 이제 K축. K는 지금 마이너스 6보단 커나 같고요. 2보단 작거나 같아요. 샤샤샤 이 범위인데 앞에서 조건 하나 더 있었지 뭡니까? K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거나 K가 0보다 커나 같다. K가 마사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0보다는 커나 같다. 이 조건이 있어서 저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범위는요. 범위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4. 요 범위 해서요. 만족하는 정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세 개. 0, 1, 2, 세 개. 그렇죠? 따라서 몇 개? 도합 6개가 있겠네. 그렇죠?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K계수는 6개. 돌아와서 이 문제 일단 이거가 두 실근 알파벳다. 이거 말 그냥 넘기면 안 돼. 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정수 K가 몇 개냐니까 이 K에 관심이 있거든. 근데 얘가 늘 실근 갖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두 실근 알았어. 판별시티가 0보다 커나 같다. 이걸로써 K범위를 따둘 수 있는가? 별표 빵! 다음에 요 놈은요. 알파베타가 근인데 알파베타는 관심이 없어. K에 관심이 있지?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두수의 합과 차는요. 제곱으로 트랜스된다. 제곱으로. 따라서 바꿔놓고 놨더니 알마베의 제곱이 이거야. 근데 봐. 양수끼리, 양수끼리는 제곱해도 대소불변이다. 그치? 따라서 제곱해주면요. 요래 되겠고, 요 자리에다가 K에 관한 식을 넣어줘서 풀어주면요. 또다시 K 범위가 나타나서 두 개의 공통 범위 정답 잡아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